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어? 알겠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다행이네. 고마워. 덕분에 인류는 조금의 시간을 벌었어. 꼭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연구를 성공시킬게. 이쪽으로 와줄래? 네. 안 돼. 가지 마! 가면 안 돼! 그거 거짓말이야. 하하조님 스포하신 거예요 지금? 와 너무하네. 이따위 기만질러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가 어리석은 과학자요? 이게 무슨 필멸자랑 알량 지혜를 지었자는들 위대한 존재에게 닿을 수 있을 거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가? 쿨럭 너 누구야? 나 말인가? 자격 없는 위대한 존재들에게 장난감 취급이나 받는 이 세계를 구하러 온 구세주의자 진정한 지배자의 자손이지. 사이비들의 사상에 감화된 건가? 정신 차려. 그 괴물을 보러 오면은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너희들 인간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지. 우리 위대한 자손들은 다시금 이 행성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화되었다는 표현은 듣기 거북하군. 나야말로 위대한 자손들을 모은 선지자인 말이야. 설마 하지만 위대한 자손이라는 단체는 몇십 년도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적합한 새로운 몸을 찾는데 고생하긴 했는데만 뭐 그래도 덕분에 성공적으로 계획을 완수했지. 뭐야 몸을 뭐야 기뉴대장처럼 뭐 체인지 해가지고 그거 했나? 몸에 들어간 거야 몸속으로? 이렇게 죽을 수는 여태까지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 가련한 존재로 나 영원을 사는 위대한 존재에게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늘 무의미한 희생만 늘려왔군. 이제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만 안식을 취해라 어리석은 자여. 그나저나 당신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군.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어 이곳으로 오도록 해주었으니 지금 보고 있는 당신 말이야. 나? 마무라고 불러야 하나? 필멸자리 나로서는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군. 어쨌든 고맙네.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어. 비록 그대에게는 한낱 유의에 불과했겠지만 말이야. 그 위대한 존재라고 해도 전능한 것은 아닌 것 같군. 한낱 필멸자리 연기에 속아 넘어갈 줄은 몰랐는데. 띠용. 이제 이 멍청한 연기는 끝이다. 당신의 역할은 끝났어. 그만 우리 세계에서 나가주길 바라네. 외부자요. 띠용. 네, 주인공이 괴물이라는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괴물 그 자체 아니야? 복수 괴물이다. 촉수물 온? 엔딩 1. 진정한 구원자. 엔딩 3은 뭐야? 엔딩 3은 뭐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여기서 더 할 게 있어? 엔딩 2는 뭐였냐고요? 거짓된 엔딩 2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짓된 모식이었는데 엔딩 2 일단 잠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거짓된 구원자. 거짓된 구원자예요. 거짓된 구원자. 그럼 나머지 엔딩 하나 보려면은 새로 시작하면 된다 그 얘기죠? 이거 깜짝깜짝 놀라는 요소가 좀 많아요. 자 이렇게 쓱쓱쓱쓱 자
자, 이번에 세 번째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 묻은 아이디 카드를 얻었으면 바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씻어줘야겠죠? 자, 여기 망치로 왔다 뚫어주고요. 이거 네 근데 어디로 가야지 저 그 세 번째 엔딩을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지 세 번째 엔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무님 지금 게임 플레이 타임에 실망하신 거죠? 7,000원이면 꾀돌이가 한 봉지인데 후회하고 계시죠? 꾀돌이 못 샀어.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깨들이 못 사도 돼요. 네, 못 사도 됩니다. 자, 9, 7, 6. 아 죽을 뻔했다. 씨, 큰일 날 뻔했다. 저기 들어가면 죽지. 와 살짝 실수할 뻔했네. 자 에너지 가져가고요. 이쪽이었나? 소각로 끄면은 나오죠. 초대작 한글 게임 한글 갓 게임 보낸다 왜 확인해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게임 추천 좀 받을게요. 저거. 어떤 갓겜을 해야 될지 추천 좀 받겠습니다. 눌러주고 세이브. 마무님 그럼 쌈쌈 편의점 DLC 보내주면 침질질 흘리면서 방송해 주실 건가요? 당연히 하죠. 네.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개무섭네. 네이버 카페 추천 게시판에 이날 게임부터 좀 미시죠 아니면 게시판 그냥 없앱시다.
아, 게임 게시판에 올라온 거요?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제가 몸이 막 100개면은, 네, 100명에서 뭐야, 이거? 새로운 데가 나왔는데? 새로운 길이 나왔는데요? 여기 어디야? 한번 깨고 난 다음에 다시 하니까 뭔가 새로운 데가 나왔는데요? 여기 어디지? 세 번째 엔딩 보려고 다시 하니까 뭔가 네, 새로운 곳이 나왔어요. 뭐야 여기? 이런 데가 있었나? 마무님 공짜로 게임 추천하면 최소 1년입니다. 5만원 주면 바로 해주고 2만원 주면 일주일 안에 해줍니다. 단가가 있습니다. 하여준이 배우는 거 감사합니다. 큰 구멍이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아 여기 왔던 데구나. 왔던 데 여기 왔던데요. 자, 변기 안에 물건 경비실 카드키 얻어주고요. 카드키를 갖다 씻을 순 없고 경비실 카드키로 갔다가 여기 긁어줘야겠죠, 보안실. 그리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엔딩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에 그림 도장 힌트? 아, 그 힌트 들어갔다가 봐가지고 그걸로 조합을 해야 되는 건가? 요거 때? 요거 시기? 요거 도대체 뭘까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 뭘까요? 여기서, 와, 여기 꼬맹이 있잖아? 저 엄지인가? 엄지척. 자, 요거 챙겨주고요. 핀셋. 지금 엔딩 두 개 봤고요. 세 번째 엔딩 보려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엔딩 빠르게 보려고.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자, 이쪽으로 가서 벌레 집어주고요. 여기로 이동. 마무님 히든랜딩 보면 캐릭터 의상이 다 수영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빨리 보세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기 하실래요? 저랑? 왠지 아닐 것 같은데? 네. 왠지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참고로 내일은 공포 갓겜 하나 준비해뒀습니다. 또 네. 공포 갓겜 하나 또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 전기 연결돼 있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라? 곡괭이 얻어야 되는데 곡괭이 얻어야 돼 여기서. 내일은 네 어 그 또 추천받은 게임인데 그것도 네 제가 고른 게임 아니고요. 추천받은 게임인데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깽이 얻어주고요.
따개비 채집 해가지고 여기다가 요거시기. 자, 해신의 눈물 따개비하고 저거시기. 자, 따개비하고 저거시기 심해벌레 이렇게 넣고 조합 이용. 아까 다 봤던 것들이죠? 자, 해신의 눈물 여기다가 얹어주고요. 자, 그러한 다음에 수술실 딱 보면은 여러분들 뭔가 네, 이상하죠? 네, 요거 시기를 해줘야 됩니다. 공포 갓겜이면 사이렌밖에 없다고요? 아, 뭘 모르시네. 사이렌? 사이렌, 60점. 딱 나와야지. 제피. 제피가 나와요, 제피가. 아, 참. 진짜 갓겜을 모르시는구만. 진짜 갓겜을 모르시는군요. 너무나도 아쉽군요. 진짜 갓겜을 모르시다니. 자, 퓨즈. 넣어주고. 봐가지고. 자, 수술용 칼 가져가서. 여기다가. 놔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살짝 누워있다가 일어나기. 제피야, 요양원 생활은 어떠니? 맨날 똑같아요! 발작에 히스테리! 그리고 요즘에 악몽만 꾼다고요! 아, 그러니 오늘 저녁에 낚시나 하러 가졌구나. 자, 설 한번 열어주고요. 여기 조심해야겠죠? 쟤네들한테 걸리면 석화 걸려요. 마무님은 그냥 수영복 입고 빵댕이 흔들면 다 갓겜 아닌가요? 걸건도 어, 깜짝이야! 사서 하시던데. 와무님 취향을 잘 알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가지고 산 거였어요. 그거는. 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생각보다 네 그런 막 십덕 네 그런 걸 갖다가 네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거 진짜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 잠깐만 여기 걸렸네. 이니그마도 국산 네 공포 갓겜 중에 하나죠. 자 아직도 이니그마를 뛰어넘는 작품을 보질 못했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이니그마를 뛰어넘는 작품이 안 나왔어 아직까지.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쯔꾸루처럼 보이시겠죠? 쯔꾸루 아닙니다. 네, 쯔꾸루 게임 아니에요. 오케이. 잘 통과했고. 이거 무려 언리얼 엔진 툴로 갖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언리얼 엔진 툴. 네. 쯔꾸루 툴이랑 다른 거죠? 네. 언리얼 엔진 툴로 갖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선가 문이 열렸다. 자, 여기 개미가, 아, 이거 무슨 심해벌레 그건가? 영상실 심해벌레.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의식용 단검 갖다가 이제 저거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쯔꾸루 아니라니까요? 네 쯔꾸루 아니고 얼리얼 엔진으로 만든 네,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조금만 사셨나? 어? 이거 퓨즈가 어디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쭈꾸루 게임이 아닙니다. 마무님, 내가 봤을 땐 쭈꾸루라고 해서 돈 받으면 욕처먹을 것 같아서 언리얼 엔진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에? 자, 여기 잘 통과해야겠죠? 자, 파랑은 거짓이에요. 마무가 방송 중 가장 입에 많이 담는 단어 이동일이 에? 아, 잠깐만, 큰일났다. 아, 채팅보다 죽을 뻔했네. 자, 이거 화살표 표시된 거 반대로 가야 됩니다. 빨간색은 그대로 가야 되고. 아하. 절대 안 걸리죠? 이것이 바로 피지컬. 얼리얼 엔진 4로 만든 게임이 바 리메이크다. 네, 그죠. 요즘에, 네, 다 얼리얼 엔진 4나 5 쓰잖아요. 5도 이번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퓨즈를 하나 더 얻어주고요. 퓨즈 하나 더 얻어가지고 여기다 박아. 자, 어디선가 문이 열렸다. 어디선가 문이 열렸대요. 어디 문이 열렸을까? 여기냐? 근데 톡 지열제. 자, 이거는 5 3 4 와, 진짜 나 너무 잘한다. 미쳤다. 힉. 자, 의식용 단검으로 팔을 잘라버려요. 자, 그러면 얘가 피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죠? 피가 흥건한 거즈를 손에 넣었습니다. 2024년도에 플스 6 나온다고요? 그래요? 아, 요즘 근데 나오는 게임들 보니까 진짜 그래픽 미쳤더라고요, 보니까. 자, 일단은 얘 말 쭉 넘겨주고요. 형인 빌리를 발견하면은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러죠. 자, 바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서 세이브를 일단 해줄게요. 세이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일단은 벌레. 여기는 엄지. 촉수 잘라주고요. 엄지 손가락 자르고. 자, 그러면은 엄지 손가락. 자, 죽음의 성수 조합서. 엄지손가락 자른 거 봐. 와, 씨, 미쳤네. 더 진행을 해야 되나, 이거? 더 진행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건가, 이거? 일단은 더 진행해 봅시다. 이거 지금 엔딩 두 개 받고 지금 세 번째 엔딩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성수. 어인의 팔.
족수 넣고 따개비 채집 벌레 줍고 어 뭐야? 이게 죽는다고? 어인네 팔 피가 흥건한 거즈. 자, 조합기 가동. 네. 조합 잘못하면은 죽는 거 아는데, 네. 아까 전에 제대로 넣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죽음의 성수를 얻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 엄지손가락 잘라버리고, 자, 촉수 뜯어버리고요. 아, 내가 촉수를 넣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잘못 넣었네. 죽음의 성수 사용.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팔 잘라주고요. 자,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빌리의 동생이 나오죠. 기획형 형의 팔찌 너가 형을 빵빵빵 뱅뱅뱅 되게 못 맞추죠? 이 게임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 엔딩 세 개 다 보고 나서 얘기를 하자. 자, 정신 차리세요. 잘 가시고요. 제 누구였지? 저 연구원이 죽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얘가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죽어버려요. 퓨즈 넣기 전에 조합하고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퓨즈 넣기 전에 조합.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 걸까? 자, 잘 보세요. 일단 이거 여기인가? 여기다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따개비, 따개비하고 아, 실수했네. 진짜 맞은 것처럼, 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 게임할 때 진짜 맞은 것처럼. 그래야지 다시 실수 안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 나도 죽은 것처럼.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죽음의 성수. 빌리의 팔 자르고. 이참에 촉수 아버지 구타하러 갑시다. 촉수, 네. 일단은 세 번째 엔딩 보러 갈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히든 엔딩 보러 갈 겁니다. 히든 엔딩. 빨리빨리 싸워라, 얘들아.
이 게임 제가 볼 때, 아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부족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어 이 게임 깨거나 다 깨고 난 다음에 총평할 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뭔가 약간 좀 거시기하네 게임이. 일단 저장. 벌레 얻어주고요. 낙엽 채집하고. 자, 벌레, 따개비. 따개비. 네, 위치에 따라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벌레. 여기가 엄지손가락. 일단 넣기 전에 저장을 한번 해놔야겠죠? 자, 여기가 심해 벌레, 여기가 따개비. 연구원의 손가락.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가? 오, 아닌데? 뭐지? 죽어버렸죠? 명사실이 심해벌레고, 여기가 심해벌레인가? 그리고 여기가 따개비, 이쪽이 연구원 손가락. 어? 이것도 아닌데? 뭐지? 내가 뭔가 재료를 하나 덜 넣었나? 이쪽인가? 아니야, 여기도 아닌데. 따개비. 뭔가 내가 또 안 넣은 게 있나? 이쪽인가? 여기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야. 따개비를 어디다 넣자고? 아래? 따개비가 오른쪽 위인가? 심해 벌레.
연구원 손가락. 오, 진실의 보주를 얻었대요. 진실의 보주. 자, 진보 얻었습니다. 진보. 진보? 자, 속박의 소나기 좋았어. 족수 빌리팔 자, 그러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진실의 보주를 갖다가 어디다가 써야지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러분들? 진실의 보주를 갖다가 어디다 써야지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 들고 엔딩 보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고 엔딩 보면 됩니까? 이제 하군요. 자, 여기다 속박의 소나기를 갖다가 쭉 써주고, 자, 퓨즈를 갖다가 하고 박아주고요. 이러면은 이지하게 되죠. 됐어. 자, 이제 위대한 자의 인도에 따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걸어야 돼요. 살짝 걸어서 자, 이제 뛰어가지고 엔딩 보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속번의 야망을 그 뭐냐 나중에 제가 진짜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 번에 도착.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엔딩 나오는 거죠. 진실의 보주를 가진 상태로 한번 가봅시다. 장난 아니죠. 은근 잘하죠. 아까부터 몸이 이상해. 우욱. 여러분들 저 잠깐만, 네, 그 뭐냐 엔딩 보기 전에 잠깐만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올게요. 자, 재물인가? 엄청난 에너지 반응이야. 이봐, 너 이리로 와볼래? 너의 협조가 필요해. 오, 뭐야? What the fuck is that?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설마 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건가? 도대체 너 언제부터 알아챈 거지? 역시 위대한 존재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인가?
빨리 빨리 다시 들어가야 돼. 어째서 들어가지지 않는 거지? 뭐지, 저것은 변이체 아닌 저런 개체는 본 적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 저 아이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일단 준비되어 있는 재물로 여기를 유지시켜야겠어. 아이의 촉수는 천천히 살펴보면 되겠지. 이 들어가다 모든 일이 물거품이 일단 저 여자를 저지해야 돼! 왓다. 뭐야, 그 떨어져? 오야. 촉수가 그냥, 네, 어. 아, 저것 때문에 1엔딩 나왔던 거라고요? 어리석은 배환자 놈 때문에 위대한 계획을 망칠 수 없지. 이들은 죽어라, 불경환자여! 어떻게 죽는 거 아니야? 뭐야? 비용. 별개가 쳐진 건가? 방금 전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살았어. 입에서 이상한 게 튀어나왔었는데, 아니 애초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더라. 기억이 잘 안 나.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나를 지켜준 걸까?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맴돌아. 와무? 그분의 이름인 것 같아. 와무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를 이끌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살아남은 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구원자시여. 주인공,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야? 탈출하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엔딩 3. 소녀의 구원자. 뭐야, 끝이야? 아니. 그니까, 아까 전에 저 촉수 괴물이 저 여자의 몸에, 스텔라 몸에 들어와가지고 스텔라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스텔라를 조종하고 있었는데, 그니까 그 진실의 보조를 못 얻고, 예, 그냥 진행을 하면은, 그 촉수가 스텔라를 조종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겠다, 크크크크, 멸망시키겠다, 크크크 하면서, 네, 크크로 빙뽕 하면서 다 죽여버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 아, 두 번째 엔딩은 그냥, 네, 재물로 받쳐지는 엔딩이었고, 그냥, 네, 그 뭐냐, 연구원한테 잡혀가지고, 닥터 제이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재물로 받쳐지는 엔딩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엔딩은, 예, 진실을 본 거죠. 이제 저 뭐냐, 소녀 몸속에 그 뭐냐, 악마가 들어, 촉수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제가. 네, 지금 엔딩은 이제, 네, 밖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빠져나오면서 끝나는 거죠, 연구소에서. 네. 결계가 터져가지고 괴물도 없어진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걸로 봐서는 괴물은 죽은 것 같긴 하거든요. 닥터 제이랑 같이 폭사한 것 같은데, 네,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이 게임 제가 엔딩 3개까지 다 봤잖아요. 네. 진실의 보조는 그냥 히든 엔딩 보는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 이제 그냥 노멀 엔딩, 트루 엔딩 있으면은 이제 히든 엔딩이라고 또 이제 숨겨진 아이템들을 모아가지고 가면은 이제 엔딩이, 네, 다른 엔딩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엔딩이 뭐 이러냐고요? 그러게요. 네. 저도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게임 제가 평가를 하자면은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5점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안 해봐도 되는 게임일 것 같고요. 왜 그러냐? 일단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네, 부금이 없어요. 문제야 이거. 네, 확실한 문제예요. 차라리, 네, 아오니처럼, 네, 띵띵띵띵 똥똥똥똥 하고 막 이런 부금이라도 넣어놨으면은 좀 더 몰입이 잘 됐을 텐데. 이게 뭐, 네, 현실감을 위해서 부금을 안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네, 게임에서 누락된 건지, 네, 의도한 건지 모르겠네. 의도한 거겠죠? 다른 데서 부금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엔딩 부분에서는 부금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의도한 거 같은데, 게임은 게임답게 만들어야 돼요. 게임을 현실답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건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제, 네, 뇌피셜입니다만, 네,
제가 주장하는 현실같이 만들어야 되는 네, 게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현실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픽. 네. 그래픽만 현실적으로 만들면 돼요. 네. 현실감있게 만들면 그 외의 거는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만들어야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제 생각이,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게임에, 불금을 안 넣어가지고 좀 더 현실성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갑자기 막 귀 속에서 막 불금이 막 띵띵띵띵 울리진 않잖아요? 예. 네. 그것처럼 하려고 일부러 불금을 안 넣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튀어나온 괴물이 왜 자폭했는지 모르겠음. 별개가 쳐져가지고 터진 거 아닐까요? 네. 여튼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갖다 부금을 좀 추가를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게임 짧은 것까지는 솔직히 이해를 해요. 게임 짧은 것까지 이해를 해. 게임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예.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일단 이 게임은 부금 없는 것도 그렇고 애초에 스토리가 좀, 예, 좀 부실하다고 해야 되나? 예. 솔직히 여러분들 진행하면서 잘 이해됐어요 이 게임? 어떻게 된 건지? 스텔라라는 소녀가 왜 그 뭐냐 세계를 멸망시킬 촉수가 내 몸 안에 들어있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네. 얘가 연구소로 끌려온 게 뭐냐 재물로 받쳐지려고 연구를 하려고 이제 얘가 끌려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왜 갑자기 깨어난 건지, 네. 그리고 그 뭐냐 얘 몸 안에 있던 촉수 말고도 여러 가지 촉수들이 많이 이미 연구소 안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 촉수들은 도대체 뭔지, 네.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스토리를 몰입시키는 방법도 조금, 네, 아니었어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종이가 떨어져 있고, 종이나 아니면 뭐 문서 파일 같은 게 있고, 그거를 읽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제 제가 플레이어한테 추리를 하게끔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예, 네, 근데 전혀, 네, 추리가 안 됐어요. 예, 네, 뭔 개소리, 아니, 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네. 하나도, 네. 아, 그래요? 강화인간 만들려고, 그러니까 강화인간 만들려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네, 뭘, 어떻게 해요? 재물로 쓰려는 건지, 아니면, 네, 촉수를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재물은 뭐 따로 있는 것 같고, 뭐, 강화인간을 만들 때도 있고, 재물을 바칠 때도 있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예. 네. 뭔가 좀 쉽사리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폭탄은 왜 터진 거예요? 결계가 쳐지면서 그 뭐냐 그 촉수가 결계 안에, 그러니까 결계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터져버린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왜 바깥에는 눈밖에 없어? 여기 연구소 바깥에는 눈밖에 없어요. 뭐 여기 시베리아 거기야? 아니면은 저기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그 뭐냐 연구소 그런 데야? 아까 전에 마지막에 엔딩 세 번째 엔딩 봤을 때 문 딱 열고 나가니까 네, 눈밖에 없었죠? 눈만 날리고 있었죠? 허허벌판에 뭐냐 이미 시든 나무 한 그루하고 눈밖에 없었죠? 뭔가 좀 아쉬운 게임이었어요. 괜히 샀다. 이거 왠지 샀는데 진짜 네, 제가 올해 한 게임 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별로였어요. 네. 스팀 평가는 매우 긍정적일 거예요, 아마.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일 거예요.
잠깐만요. 스팀 평가 좀 보자.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 매우 긍정적이에요. 매우 긍정적. 비추천 SCP 끄틀로 마녀에서 짬뽕에 든 느낌. 솔직히 공포게임은 아님. 하나도 안 무서워. 아 뭔가 좀 아쉽네 이거. 네 스팀 평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니까요. 네 저도 이거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건데 이제부터 내용을 좀 보고 해야 되려나? 보고 사야 되려나? 그냥 국산 공포게임이다 그래가지고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건가? 내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건가?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걸까요? 매우 긍정적인 평가지? 평가 수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120몇 개인가 되던데 평가 수가 막 한 두 개, 세 개 아니면 뭐 다섯 개 이러면은 뭐 매우 긍정적 이러면은 뭐 아 그 사람들이 다 재밌게 해가지고 썼겠구나 했는데 120몇 개인가 평가가 있는데 매우 긍정적이에요. 아 맨날 3D 게임 하다가 이런 게임 접하면 다를 수도 있다고요? 그런가요? 여튼 네 Savior for the Abyss of the Abyss 닫겠습니다. 엔딩 3개 다 봤어요. 명환이가 분노하는 이유 거금 700엔을 썼는데 그만큼 후원이 안 돼서 일단 지금 매우 빡친 상태라 게임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너무 무섭다. 그건 아니고요. 아 아쉬운데.